종류가 이게 네. 영천의 쌈이 맛있는 정도. 아, 근데 일반. 진짜. 그냥 확 뜯어먹고 그냥 싶네. 그냥 먹어도 됩니다. 제가 먹어도 이렇게. 무농약으로 우리는 유기농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뒤에 좀 씻어주면 안 될까? 아이고, 우와. 부르, 시흥!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시에 일냄새가 났다 하면 달려오는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우후! 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상쾌하고 너무 피곤하네요. 피디님 좀 늦게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 핫뜨더, 소뜨더, 양! 아니, 안녕하십니까? 주뜨더, 무뜨더, 관! 아니, 주무관님 아니십니까? 내 거를 내 이름으로 해야지. 하영미니까 자, 시작! 핫뜨더, 영뜨더, 미! 잠깐만요, 오늘 약간 난관이 예상되는데 지금 주무관님이 살짝 관종님이세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무슨 일이 또 제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500원! 바로 가시죠!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휴, 두 분 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예. 저희 이제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품 버리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을 마련했고요. 네. 저희 동에 총 두 개. 이게 두 개나 있습니까? 네. 다세대 주택에서는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내 집 앞에 버리는 건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파트 같은 어떤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반장님? 지금 네. 검정 봉투에 있는 네. 이게 지금 무단 투기인데. 이거 한번 열어보실까? 제가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 해바라기 씨, 이 맛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강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 돼요. 잠깐만,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비닐이니까 네. 이거 비닐하고 커튼을 섞었거든요. 아,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뜯어야 돼. 이렇게 붙은 거는 이렇게 뜯어서. 뜯어서. 별도로. 별도로. 비닐. 비닐? 플라스틱. 그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거 플라스틱은 여기죠? 아니요. 여기는 투명. 네. 어우, 저도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는 비닐이니까 여기 넣으시고. 비닐. 이건 종이니까. 아, 또 따로. 네. 아. 무슨 아이들 있네. 자, 내려가십시오. 어머, 얘들아, 안녕! 박수 세 번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어떤 걸 해볼 건가요? 오늘 이제 친구들이 투명 페트병을 모아왔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손 세정제나 주방 세제로 교환을 해줄 예정이에요. 아, 친구들 오늘 공병 준비해왔죠? 네. 그러면 한 친구씩 나오면 선생님이 이 손 세정제를 넣어줄게요. 네. 자, 친구부터 먼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나 갖고 와서 야, 박수!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우리 그러면은 앞으로도 재활용 잘하면서 열심히 생활해봐요. 알았죠? 약속! 약속! 재활용! 같이 해요! 혹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나요? 저기 안쪽으로 가면 소영 씨의 작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혹시 개그맨 선배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자, 아. 시작. 네. 자, 발랄하게 아, 이렇게 즐겁게, 뛰어야 됩니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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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지금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채소가 되게 싱싱하잖아요. 네. 그 이제 갓단 채소를 이제 저희 분동상회라고 해서 네. 이제 주민분들께 이제 이거를 당일에 판매를 합니다. 아, 이렇게 수확하고 바로 당일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싱싱하다고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싱싱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다 같이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수확해서 갖다 놓으면 30분이면 다 팔려요. 30분이면? 아, 네. 거의 완판 요정이네. 그러면. 아. 30분이니까 우리 박소영님이 오셨으니까 한 10분 만에 판매될까요? 아유, 5분. 아, 죄송해요. 아니, 제가 또
라이브 커머스의 대가 아닙니까?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종류가 이게 엄청의 쌈이 맛있는 종류. 아, 근데 진짜 그냥 확 뜯어먹고 싶네. 그냥 먹어도 됩니다. 제가 먹어도 이렇게. 무농약으로 우리는 유기농으로 농사짓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뒤에 좀 씻어주면 안 될까요? 어? 아이고, 이야. 고추나무를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고추가 보입니다. 이게 사이사이가 고추가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먹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드셔봐요, 드셔봐. 왜 이렇게 맛있어? 아삭아삭. 진짜 아삭아삭이 진짜 맛있다니까요. 자, 여기는 본동 상해! 어머, 이 상추! 이게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심지어 가격이요. 3,000원에 판매가 3,000원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3,000원. 네, 네. 아주. 요즘에 금상추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또 어떤 걸까요? 이 본동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후원업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업체들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돕고 어르신들의 조성가정 그런 그룹들을 참여하고 있고 그 유기농 이 상추와 고추를 따서 이 시민분들한테 싸게 파는 것도 정말 그렇죠. 감사한데 예, 예. 이 받은 이 기금들을 다 또 좋은 일에 쓰고 계신다니까 네. 진짜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그럼 본동상에 바로 오픈해볼까요? 네. 본동상에 오픈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정한 봉동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네. 저희 사업들이 다른 동에서는 하지 않는 좀 특별한 사업들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사업은 널리 널리 알고 오늘 또 이렇게 부르시흥에서 지금 네. 홍보가 됐잖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찾아주시고 네. 알아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분위기 메이커 정한 봉동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행복해하는 이 정한 본동 거창하게 시작해 보아요. 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시흥.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우, 예, 진짜 여러분 진짜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에? 조심하십시오.